네, 이렇게 레이온 100을 사용해서 이번 작품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인의 가디건을 뜰 예정이에요. 패턴은 한길 긴뜨기를 이용할 거라 굉장히 쉬운 패턴으로 작업할 겁니다. 패턴은 쉽지만, 네, 이실 자체가 주는 고급짐이 있어가지고, 네. 결코 예, 흔하지 않는 나만의 가디건을 작품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작업하고 쉽게 예, 어디에나 코디할 수 있는 색상을 했어요. 올리브 그린이에요. 화면에는 약간 그레이 톤으로 보이죠? 예, 실제로 보면 약간 아주 연한 예, 푸른기가 도는 그린 계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정도 보이니까 잘 보이네요. 요 느낌이에요. 예, 게다가 광택감이 있어요. 찰랑찰랑하고요. 소재는 굉장히 찰랑한 소재고요. 가볍습니다. 가볍고 얇고. 코바늘로 뜨기에 적합해요. 예, 손가락도 아프지 않아요. 부드러운 레이온 소재이기 때문에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예, 작업하는데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빳빳하지 않고 보들보들해서 아주 예쁜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마커 두개 우선은 필요하고요. 예. 마커가 네개 필요해요. 근데 우선 지금 작업할 건두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 미리 코바늘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걸로 작업하니까 정말 편해요. 예전에 그 조그만한 걸로 작업했을 땐참 손이 아팠는데 얘는 작업을 해도 구둑살도 안 베끼고 정말 편해요. 우선 2mm, 2.0mm 코바늘을 이용해서 49코를 작업하겠습니다. 하나, 요렇게 코를 잡아서 49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49코 작업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9코를 뜬 다음엔, 좀 실을 빼놓고요. 예. 두 번째 코 부분에서 단수링을 하나 달아놓고요. 48코째 되는 데에서 단수링을 하나 달겠습니다. 지금 49코를 떴는데 한코 전이죠. 48코에서 단수링을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쭉 당겨서 두 번째 코에서 단수리를 걸어주겠습니다. 이제 49코째의 코에서 예, 49코째 마지막 끝부분 코죠. 여기에서 하나 실이 레이온은 좀 미끄러워요. 코를 떠도 좀잘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여름 소재 좋은 실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걸 좀 뜨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죠. 봅시다. 49코째에서 하나, 둘, 세 코. 뜨시고 난 다음에 한 코를 더 뜨시고 한번 감아서 49코째 떴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떠줍니다. 한 코에서 지금 두 코가 나온 거예요. 네. 다시 한 코를 뜨시고 이번엔 단수링을 넣은 48코에서 봅시다. 한번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고요. 한코 뜨시고 한번더 한길 긴뜨기를 떠 주시고요. 네, 한코 세발뜨기 뜨시고 한번더 같은 곳에서 한길 긴뜨기를 네, 세 번을 떠 줍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이게 시작 부분인데 좀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간단한 것 같아요. 49코지에서 한 길 긴뜨기를 한번 뜨시고, 그러니까 세코 올라가신 다음에 한코세 발뜨기, 총네 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바로 49코째 때 떠줍니다. 그러니까 49코에서 한길 긴뜨기가 두개 나오고 세 발뜨기 중간에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코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한 코를 뜨시고 48번째 바로 단수링을 끼운 코에서 하나, 둘, 세 개, 한 길 긴뜨기를 떴어요. 그 중간에는 요렇게 세 발뜨기 한 코씩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길 긴뜨기 세 발뜨기, 한길 긴뜨기 세 발뜨기, 한길 긴뜨기 요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왔어요. 48개에서는 번째 코에서는 49코에서는 두 개의 한길 긴뜨기 나왔어요. 옆에도 똑같이 나갈 거예요. 이제부터서는 기존에 있는 코수를 그대로 나갈 거예요. 한코 뜨시고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뛴 두 번째 코에 코를 걸어서 끼워서 한길 긴뜨기. 역시 똑같이 한코 뜨시고 한번 감아서 여기는 당분간은 그냥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번 감고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서 한길 긴뜨기. 한코 뜨시고 한번 감아서 한코 건너뛰고 한길 긴뜨기. 이렇게 쭉 해주세요. 언제까지? 예, 두 번째 코에서 걸었던 단수링이 걸려있는 그 코까지 쭉 이대로 가줍니다. 쭉. 네. 지금 좌우는 똑같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깨에 얹어지는, 목둘레 부분에 어깨에 얹어지는 부분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어깨 늘림 부분이 될 거예요. 좌우가 똑같이 그렇게 늘려날 거예요. 한코 뜨시고, 예. 이쪽 두 번째 코에서 늘어나는 부분 할때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같이 함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단수링, 앞부분 두 번째 코에 걸려있던 단수링 부분까지 왔어요. 한코 뜨시고, 예, 이제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코 단수링 늘리는 부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한코 뜨시고, 보여드릴게요. 한코 뜨시고, 한 번, 한길 긴뜨기 했어요. 한코 뜨시고, 다시 두 번째 한길 긴뜨기. 다시 한코 뜨시고, 세 번째 한길 긴뜨기. 예, 이렇게 해서, 예, 두 번째 코에서 지금 한 코를 이용해서 세번한길 긴뜨기를 해줬어요. 나왔죠? 네, 다시 한번한코 뜨시고 첫 번째 한 코에서는 두 개의 한길 긴뜨기를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만 코 늘림이 계속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답니다. 한코한번한길 긴뜨기 했죠? 한코 뜨시고 한번 다시 첫 번째 코에서 다시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에서 있는 한길 긴뜨기가 두 코가 나오죠. 네, 이렇게 부지가 나왔죠. 두 번째 코에서 하나, 둘, 세 개.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서 하나, 두 개. 해서 이렇게 두 코에서 다섯 개한길 긴뜨기 확장됐죠. 쭉 보시면은, 찬찬히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목둘레 부분이고 어깨 부분 늘림, 앞에 어깨, 목둘레 부분에 붙어 있는 어깨 부분입니다. 다시 하나, 둘, 셋. 턴 하시고 한코 뜨신 다음에 한 길을 긴뜨기를 방금 떠 나왔던 첫 번째 코에서 예, 한길 긴뜨기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개가 지금 두 개로 확장이 됐어요. 예. 이제는 단수링을 끼운 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코 뜨시고 기존에 늘려놓은 한 길 긴뜨기 쭉 갑니다. 언제까지? 이 단수링으로 눌렸던 요 가운데 코 부분까지 갑니다. 요 끝까지. 예. 한코 떴고 쭉 원샷으로 갈게요. 한코 뜨시고 예, 다음번 한길 긴뜨기에서 떠주신 다음에 지금 가운데 거, 세 개를 눌렸던 거의 가운데 부분에서 또다시 세 개가 될 거예요. 봅시다. 한코 뜨고 지금 그러니까 한길 긴뜨기 두개 떴던 다음에 하나 둘뜬 다음에 이 단수링 걸려 있는 세 개의 한길 긴뜨기의 중간 부분에서 세 개를 다시 또 뽑습니다. 하나 한코 뜨고 다시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예, 둘 다시 한코 뜨시고 한번 감아서 세 번째 한길 긴뜨기. 감이 조금 오시죠? 다음번에서 단에서는 요 한길 가운데에 한길 긴뜨기를 기준으로 또세 개가 늘어나겠죠? 요 끝에 부분 한길 긴뜨기에서 두 개로 늘어나겠죠? 네, 감 잡으셨네요. 몇번더 코늘리는 좌우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 이제까지 떠주십니다. 계속 늘려줄 거예요. 앞판 V넥 부분 늘리기 전까지 쭉 같은 방식으로 좌우 늘려주시면 됩니다. 단수링을 기준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는데요. 예, 체격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이게 프리 사이즈예요. 예, 그래서 마르신 분은 살짝 나글나글 할것 같고요. 예, 일반 분들은 딱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좀 체격이 있는 분들은 8단까지 두 단을 더 떠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반대편에서 코늘 단수링 늘리는 부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반대편으로 왔어요. 이 단수링 있는 부분에서 예, 가운데 단수링 있는 부분에서 세 개의 한길 긴뜨기를 떴죠. 그 부분 가운데 거를 또세 코, 세 개의 한길 긴뜨기가 들어갈 거예요. 쭉 이렇게 떠왔고요. 기존에 똑같이 뜨시고요. 네, 이제 가운데 한길 긴뜨기 부분에서 세번 늘리겠습니다. 한코 뜨시고 한번 감아서 예, 여기서 한길 긴뜨기 한 코. 다시 떴던 곳에서 한길 긴뜨기 한코 뜨시고 똑같이 그 코에서 한길 긴뜨기 네 이렇게 하니까 한 개의 한길 긴뜨기에서 세 개로 자라났네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떠줍니다. 똑같이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까지 한코 뜨시고 예, 한코 건너뛰고 나머지 코에서 한 길을 긴뜨기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한길 긴뜨기에서 여기까지 두 번째 단까지 끝났습니다. 요 부분은 뒷목 부분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목둘레와 어깨선 부분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단을 떴는데 쭉 양쪽에서 이어서 떠가면서 여섯 단을 떠갈 겁니다. 체격이 있는 분들은 여덟 단을 뜨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코에서는 이렇게 한번 뜨신 다음에 한코 뜨시고 한번 더. 네, 한길 긴뜨기를 해서 늘려줍니다. 단수를 이렇게 한 코에서 두 개로 되었지요. 한길 긴뜨기. 네, 이제 세 번째 단에서 늘림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코. 뒤집어서 한코 뜨신 후에 한번 감아서 떴던 자리 그대로 다시 한번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한
한길 긴뜨기 한 개에서 두 개가 되었지요. 네. 한코 떠주시고요.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 쭉세번 늘렸던 부분까지 가겠습니다. 한코 뜨시고, 이건 기존의 부분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기존 부분 그대로 떠주시고요. 역시 세코 늘렸던 가운데 부분에서 세코 해줍니다. 다섯 코죠, 총. 왜냐면 한코 뜨시고 세 발뜨기 하고 한길 긴뜨기. 그래서 이 가운데 코에서 한길 긴뜨기를 세개 만들어 줍니다. 쭉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코, 예, 한길 긴뜨기. 한 코, 한길 긴뜨기. 아이고, 미끄러워가지고. 예, 레이온이 좀 미끄러워요. 요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요 가운데에 있는 한길 긴뜨기를 중심으로 세 개의 한길 긴뜨기를 만들 겁니다. 한코 뜨시고 한번 감아서 한개 떴죠? 한길 긴뜨기 다시 한코 떴던 자리에서 다시 한길 긴뜨기 다시 한코 뜨시고 떴던 자리에서 다시 한코 이렇게 해서 어깨 늘림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한길 긴뜨기가 하나, 둘, 세 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떠나갈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단인데, 이렇게 여섯 개 단을 뜨시고 좌우로 뜨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살짝. 이쪽, 요렇게 반대편 늘어났고요. 여기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이 여기서 지금 가운데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서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두 코가 요만큼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여기도 늘어나고 있죠. 예,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깨에 안착을 딱 되겠죠. 이게 지금 세 단이니까 한세번더 이렇게 늘려주시면 어깨 부분이 한이 정도 늘어나 있겠네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6단이 될 때까지 떠준 다음에 확장을 계속 시켜주시고요. 단수링을 기준으로 단수링 코, 가운데 코를 중심으로 하나, 둘, 세 개. 다음번엔 여기에서 늘려주도록 하겠네요. 역시 여기에서 세 코가 되겠네요. 세 번의 한길 긴뜨기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단까지 다 뜨고 난 다음에 예,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여섯째 단의 코놀림 부분인데 마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 마무리 늘리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예, 단수링을 기준으로 지금 계속 세 코씩 늘리고 한길긴뜨기를 늘리고 있는데요. 하나, 둘, 세 개, 그전 단에서 다섯 번째 단에서 늘렸지요. 예, 그곳에 다섯 번, 가운데 부분에서 늘릴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코 뜨시고, 요 부분에서, 가운데 코 부분에서, 예, 좀 가운데서 하나, 둘, 세 개, 가운데에서 네, 한번 뜨셨고 한코 뜨고 한번 감아서 예, 그 코에서 똑같이 한번더 만들어 줍니다. 한길 긴뜨기 또한코 뜨시고 한번더 감아서 한길 긴뜨기 예, 한 코가 다섯 코가 됐죠? 이렇게 세 코. 한 코가 다섯 코가 됐어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세 개를 떴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마무리가 여섯 번째 단이 됩니다. 한코 뜨시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쭉한코한코한코세 발뜨기 한 후에 한길긴뜨기 한코세 발뜨기 한길긴뜨기 패턴이 너무 쉽죠? 네, 시원하고 어디에도 코디하기 좋은 패턴이 됩니다.
한코 뜨시고 쭉 이어가니까 이 부분은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조금 순면, 조금 거꾸로 이렇게 빳빳한 느낌의 실을 하다가, 네, 가누고 찰랑찰랑 미끌미끌한 레이온사를 취급하니까, 아유, 손이 또, 예, 미끄럽습니다. 예, 몸에서는 얼마나 미끄러지 예쁠까요? 예, 긍정적이죠. 예, 한코 뜨시고요. 마지막 단, 여섯 번째 마지막 끝단. 한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서 한길 긴뜨기 해주시고요. 한번더한코 뜨시고, 한길 긴뜨기를 떴던 곳에서 한번더 떠줍니다. 요렇게. 이제 마커를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늘렸던 방식 똑같이 이 부분에서도 늘릴 겁니다. 요 외부 외곽선에 있는 목 부분과 붙는 이 부분은 두 코, 한 코를 더 늘려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예, 이 부분은 어깨 부분은 요렇게 여기처럼 한 코를 다섯 코로 한길긴뜨기 세 개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작업을 여기에서도 할 거예요. 몇 번째 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을 뜨신 후에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이 어깨 부분이 될 거거든요. 계속 여기에서 또 확장이 될 거고요. 여기는 앞 브이넥 부분이 될 건데, 앞 브이넥 부분에서는 두 번째 단에서 하나씩 늘려갈 거예요. 다시요. 두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를 한 번씩 더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코씩 늘어나는, 두 코가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 단에서 두 코씩 늘어나는 건데, 한 단에서 한 코씩 늘어나는 게 됩니다. 한 단을 뜰 때마다 한 코씩 늘어나도록 작업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어깨 부분에서 한 단에서 두 코씩 늘어났죠. 한코 늘리고, 한길긴뜨기 늘리고, 한코 늘리고, 한길긴뜨기 늘리고. 그래서 두 코씩 늘어났는데, 이제부터서는 한 코씩 늘어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단에서는 좌우에서 똑같이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수링을 양옆에 똑같이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늘려줄 거예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초보자분들 긴장하지 마세요. 예, 이번 영상은 꼼꼼하게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작업할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 초보자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꼼꼼한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한 코씩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선은 일곱 번째 단에서 하나, 둘, 세 개. 뜨고 난 다음에, 예, 한번 더, 한 코를 더 뜨지 않고요. 그냥 한길긴뜨기를 들어가 줍니다. 네, 그럼 바로 붙어가지고 한 코, 한길긴뜨기가 되겠죠? 요렇게요. 한코 중간에 더 넣지 않고 바로 한길긴뜨기를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대로 똑같이 가주는데요. 예, 그 자리에서 지금 이첫 번째 코에서 어떻게 뜨느냐면 세 코를 들어갈 거예요. 이제 다섯 코를 들어가는 거죠. 한길긴뜨기 세 개, 예, 중간에, 예, 한 코씩 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꼼꼼히 보여드릴게요. 요그한 코에서 두 코를 한 길긴 뜨기 했죠. 한코 그냥 떠주시고요. 그 떴던 그 코에서 한 길을 긴 뜨기 한 번, 예. 한코 떠주시고 한번 다시 감아서 한 길, 긴 뜨기. 세발 뜨기. 한 길, 긴 뜨기. 이렇게 해서 다섯 코를 더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한 길, 긴 뜨기가 다섯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냥 한 길, 긴 뜨기. 한 번, 세 코를 떠서 올라가서 한 번, 한 길, 긴 뜨기. 세발 뜨기, 한길긴 뜨기, 세발 뜨기, 한길긴 뜨기, 세발 뜨기, 한길긴 뜨기. 그래서 총 다섯 개입니다. 예, 이렇게 늘려주었는데요. 다음 단도 꼼꼼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과 똑같이,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기존에 늘렸던 그 어깨 부분도 역시 이 부분에서 가운데에 세번 늘렸던 코에서 역시 그한 코에서 세번또 늘리 다섯 코로 증감을 할 겁니다. 이 부분까지 보여드릴게요. 쭉 일곱째 단에서 늘어나는 코수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떴던 그대로 떠줍니다. 한 길 긴 뜨기 했던 부분은 한길긴 뜨기로 쭉 떠나갑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조금은 꼼꼼히 보여드려야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질문을 해주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사실 실시간 채팅을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가능하면 이번 영상은 꼼꼼히 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은 그대로 떠나가는데 여기 부분에서 또 늘려주실 거예요. 여긴 계속 갈 거예요. 언제까지? 19cm가 될 때까지. 요 파란 두 번째 달았던 막 단수링이 쭉 직선 거리로 아래로 내려왔을 때 19cm가 될 때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늘어날 거예요. 몇번더 보여드릴 테니까. 네.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고 나니까 또세번 널렸던, 한 코를 세번 늘렸던 부분 나오죠? 요 부분에서 또 다섯 코를 늘어날 거예요. 한코 뜨시고, 감아서, 이 코에서, 예, 한 길, 긴 뜨기, 한 코, 세발 뜨기, 한 길, 긴 뜨기, 한 코, 세 발뜨기. 한 길, 긴 뜨기. 이렇게 해서 다섯 코가 늘어났어요. 한 코가 다섯 코로. 이제는 이어서 쭉 가줍니다. 이제는 이어서 가줍니다. 예, 반대편도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늘어났네요. 중간 점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늘어났어요. 앞부분 여기서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여기는 V넥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중요한 포인트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앞부분에서 무조건 한 단에 한 코씩만 늘릴 거예요. 여기 어깨 부분, 목둘레 부분에서는 한 단에 두 코씩 늘어났어요. 여기서부터서는 한 단에 앞부분만 한 코씩 늘어날 거고, 마커 어깨 부분, 좌우 부분은 한 코를 다섯 코로 늘어납니다. 한길 긴뜨기 한 개에서 한길 긴뜨기 세 개로 늘어날 거예요. 다섯 코. 어디 어디? 여기 마커를 중심으로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는 더 늘어날 게 없죠? 여기서는 네, 한 코만 늘어납니다. 다음 부분에서 또 늘어나는 부분, 일곱째 단 떴죠? 여덟째 단 앞부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곱째 단 반대편 쪽코 늘리는 것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한번더 보시면 더 유리하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예, 꼼꼼히, 꼼꼼히. 예,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 또
예, 마커, 예, 단수링을 기준으로 쭉 올라와서 가운데 코에서 한 길, 긴뜨기. 한 코, 한 길, 긴뜨기. 한 코, 한 길, 긴뜨기. 그래서 한 코가 다섯 코가 됐고, 한 길, 긴뜨기 세 개가 됐어요. 한 길, 긴뜨기 한 개에서. 이제는 똑같이 기존의 방식으로 떠갑니다. 한, 세발뜨기 한 코, 한 길, 긴뜨기 한 코. 이렇게 쭉 이어가도록 합니다. 레이온사가 아주 뜨고 나면 고급져요. 너무 고급져서. 아, 이 뜨개라는 게 이게 이래서 뜨는구나. 돈 주고 어디 가서 사지도 못해요. 예, 있겠죠. 백화점 가니까 그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비쌀걸요. 아마도. 예. 이 소재로 이 느낌을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요그 귀한 그 느낌을 직접 떠서 예 몸에 편하게 맞춰서 입어보도록 하지요. 네, 요렇게 쭉 끝까지 패턴대로 따라갑니다. 예, 따라가고 마지막 한 코에서 쭉 늘려줄 거예요. 예,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대로 가준 다음에 예. 여기에서 이제 봅시다. 마커 마지막 왔죠? 예, 한코 뜨시고 마지막 마커 부분에서 예, 봅시다. 예, 마커가 있어가지고 뜨기가 불편하네요. 잠깐 빼놓고 떠보도록 하죠. 아이고.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 코에서 한 길, 긴뜨기 하시고, 세발뜨기, 한 길, 긴뜨기, 세발뜨기, 한 길, 긴뜨기. 지금 한 코에서 한 길, 긴뜨기가 세 개가 나왔어요. 예, 여기 중요합니다. 한코 뜨시고, 이번에는 한 길, 긴뜨기를 두번 들어갑니다. 세발뜨기 없이 한번 떴죠. 한 코, 한 길, 긴뜨기. 한번 더, 한 길, 긴뜨기. 왜냐하면 이 브이넥 부분, 앞부분에선 한 코씩만 늘릴 거예요. 네. 기존에 빼놨던 마커를, 단수링을 다시 한번 끼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아이고, 풀렸네요. 안 풀렸어요. 예,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덟 번째 단에 늘리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하나, 둘, 세코 뜨시고 뒤집어서 이번에는 그냥 한 길, 긴뜨기 두개 떴던 그 사이에 한 코를 뜨시고 한번 감아서 예, 두 번째 거. 여기 한 길, 긴뜨기 두 번째 거에 떠줍니다. 그냥 떠주시고. 예, 이제는 한 길, 긴뜨기 세, 한 코에서 세개 떴던 그 가운데 것. 세에서 세 코를, 다섯 코를 떠주고, 한 길, 긴뜨기 한 개에서 한 길, 긴뜨기 세 개로 늘려주도록, 확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한 코, 이거는 그냥 떠주시고요. 한번 세발뜨기. 이제 가운데 거에 왔죠? 여기서 다섯 코를 뜰 거예요.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한 길, 긴뜨기, 한 코. 다시 한 길, 긴뜨기, 한 코. 다시 한 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한 길, 긴뜨기가 세 개로 증가했습니다. 자라났어요. 이제 옆으로는 쭉 똑같고요. 여기 두 가운데 있는 어깨 부분 마커에서 쭉 가운데 부분 코에서
또 역시 다섯 코, 한 길긴 뜨기 한 개가 다섯 개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 방법으로 증가할 것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놓았을 때, 이 코, 이 막, 단수링이 쭉 직선 1 거리로 쭉 해서 19cm가 될 때까지 이 단수링을 중심으로 쭉 뽑아서 19cm가 올 때까지 쭉 늘려줄 거예요. 어마무지 늘어나겠죠? 예, 늘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어깨가 될 부분이에요. 여기서 단수링을 중심으로 가운데 코에서 다섯 코 늘어나고요. 한길긴뜨기 세 개가 늘어날 거고요. 이 중심으로 여기서는 지금 한 단에 두 코씩 늘어났는데 여기서부터는 한 단에 한 코씩만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는 거는 제가 보여드렸죠. 그 방법으로 홀짝홀짝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이단세 코씩 다섯 코씩 늘렸던 가운데 한길긴뜨기를 중심으로 쭉 늘려날 거예요. 역시 한길긴뜨기 가운데 한 개를 다섯 코로 늘어나요. 세 개의 한길긴뜨기로 쭉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늘어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면 어깨 부분이 걸쳐지게 되겠죠. 겨드랑이까지 늘어나게 돼요. 쭉 가면 10 여기를 중심으로 쭉 일자로 직각으로 쭉 내려왔을 때 19cm가 될 때까지 내려왔을 때 계속 늘리면서 내려왔을 때요 부분은 겨드랑이가 마주치는 늘림단을 조금 놓을 건데 그건 이제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이어서 보여드리고요. 쭉 뜨면 겨드랑이 부분 길이까지 떠지게 됩니다. 우선은 쭉이 방법으로 늘려주시면서 앞부분이 19cm가 될 때까지 떠주도록 하시고요. 예,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부터서는 이 단수링, 두 번째 걸은 단수링을 중심으로 앞부분에서 한 코씩만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홀짝홀짝. 한 번은 한길긴뜨기 두 번, 한 코에서 한 번은 한길긴뜨기 두 개의 그 사이에 한 코만 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짝홀짝으로 쭉 늘어주면 V넥 부분을 떠주실 겁니다. 앞판에 V넥 부분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직각으로 19cm가 될 때까지 뜬 후에 만나요. 네, 이렇게 19cm를 다 떴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네, 이 단수링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당기면은 이게 실제로는 좀 늘어나는 소재예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서 17cm로 18cm 정도로 잡았는데요. 예. 많은 분들은 지금 실이 여름실이 신축성이 없을 경우에는 19cm를 뜨시면 돼요. 한번 총정리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부분, V넥 부분은 한 코씩만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단수링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 코씩 늘렸습니다. 매 단에 두 코씩 늘렸고요. 여기는 매 단에 한 코씩만 늘렸습니다. 이 절차를 순서대로 쭉 보시면은 예, 전체적인 어떻게 늘렸는지를 예,
보실 수 있어요. 차곡차곡했기 때문에 내용만 잘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예, 전체적인 이미지가 합쳐지기 전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습니다. 요게 펼쳤을 때, 다 됐을 때 펼친 모습이고요. 네. 이 단수링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두 코씩. 그러니까 총 두 코. 이렇게 쭉 늘어났어요. 매 단에서. 그리고 앞부분만 매 단에서 한 코씩만 늘렸어요. 한 코씩만. 예, 이 부분은 이제 화면 동영상 속에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이것을 예, 제가 카메라 거치대에 장착을 하고 쭉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예,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쉽습니다. 요거를 예, 요렇게 반으로 접고요. 요것도 역시 반대편도 요렇게 접습니다. 그러면은 네, 요런 모양이 나오지요. 이제 옷에 틀이 나와요. 옷에 이렇게 틀이 나오면은 이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네. 다음에 떠나가면서 쭉 역시 여기는 앞으로도 한 3cm 정도 더, 3cm 정도 더 뜨겠습니다. 일반적인 신축성이 없는 실로는 3cm 더 뜨시고요. 저는 한 2cm 정도에서 3cm 정도 더뜰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뜨면 여기가 3cm 정도 더뜰 경우에 이한 코씩 늘리면서 3cm 정도를 더뜰 거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번에 여기에서부터 단수링을 기준으로 쭉 19cm를 내려온 이 시점에서는 이걸 연결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번 파트 2에서 그 영상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연결이 될 거예요.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 연결이 되면서 V넥 부분은 한 코씩 늘림하면서 조금 더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단수링의 부분에서는 코늘림이 없습니다. 다시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음번 파트 2에서 설명을 꼼꼼히 하고 영상을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펼친 모습 보여드릴게요. 예, 요렇게 펼치면 요 모습입니다. 네, 요 모습이 나오고요. 코바늘 탑다운 가디건 시작 부분은 이렇습니다. 너무 쉽고요. 예, 한 번에 쭉 뜨기 때문에 손의 힘에 좌우 앞판 뒤판 어깨 부분 양쪽이 서로 힘이 다 틀려질 수 있어요. 컨디션 따라서 그럴 필요 없이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고 쭉한 번에 통짜로 떠 내려가니까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파트 2에서 앞 뒤판 연장하고 네, 요렇게 붙입니다. 네, 보여드렸죠? 요렇게 그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하면서 떠 나가면서 코수 늘리고 코수 잡아서 바로 이어서 갈 거예요. 그건 다음번 파트 2에서 보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파트 2에서 만나요.